이런 명품 제품들에는 그 나름의 어떤 금기된 조항이라든지 또 이 제품을 바라보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특히 그 30일날 진행이 됐던 런칭 쇼에서 우리가 LG전자에서 썼던 주 모델이죠. 신민아 씨를 볼 수는 없었거든요. 신민아 씨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민아 씨는 마이클 코스 쪽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초대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 특히 모델들 사이에서도 어떤 패션 브랜드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런칭 행사를 갈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뭐 황정음 씨가 아주 그 수더분하게 입고 와서 모델의 포즈를 취해 주셨고요. 박한별 씨라든지 그리고 해외 무대에서 뛰고 계시는 세 분의 모델 분들이 이 노트북 모델로 이제 참여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 예전에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소재로 했던 어떤 노트북을 한번 내놨던 거 기억들 하시죠? 2500대 한정판으로 판매가 됐고 마이클 코어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은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깔릴 것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내놓을 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4월 달부터 한 달 정도 가량 그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요. 이 노트북과 가방을 같이 판매를 하는데 이 가방이 명품 가방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가지면서 이 가방을 혹시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인 그런 옥션이나 그런 곳에 내다 팔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그 이 명품 제품의 어떤 마케팅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전자 브랜드랑 패션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어떤 패션 브랜드랑 전자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 아마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렇게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랄까 보통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하는 협업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같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좀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이나 아니면 정말 기존의 어떤 그런 조합을 나오기 어려운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전자기기랑 패션 브랜드는 사실 전자기기의 어떤 디자인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패션 디자이너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명품 제품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제품들의 어떤 결합으로 인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는 게 프라다폰 LG전자에서 나왔던 제품인데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일반인들한테 인식도 좋게 남기고 제가 봐도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장애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프라다폰 같은 경우 프라다 매장에서 파는 게 아무래도 다른 일반 휴대폰들하고 같이 파는 것보다는 프라다 제품들과 같이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 그런 어울리게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됐었던 제품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었던 구조적인 측면이 문제가 돼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명품 브랜드와 결합을 할 때 디지털 제품은 뭐 몇 개월 단위로 더 최신 기능 뭐 최신 디자인, 최신 뭐 어떤 더 높아지는 성능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명품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빨리 변해가는 어떤 기술적인 발달을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신제품을 내놔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명품 브랜드를 믿고 산 만큼 제조사 측에서 어떤 유형 무형의 가치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다2 같은 경우는 프라다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디자인적인 특이성이나 어떤 기대 심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다 폰의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나왔던 UI로 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메뉴나 이런 모든 게 다 흑백으로 돼 있고 그런 어떤 다른 휴대폰과 다르다라는 어떤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는데 프라다 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예 프라다 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요소가 없었고 그 다음에 프라다 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더 발전했다, 더 나아졌다, 더 세련되졌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쉽게 말해서 이제 뭐 L로 시작되는 제품, LV로 이렇게 시작되는 제품들 같은 거는 몇 년 갖고 있어도 그 제품의 가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도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심지어 뭐 3분의 1값, 뭐 공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자제품에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제품이 그 성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지 디지털 제품과 명품 브랜드의 결합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